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분들입니다. 대부분이 힘겹게 걷는 노인들이시죠. 지난해 기준 광주 전남에서 폐지 줍는 노인 수 3,5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.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버는 실질 월 평균 소득은 70만 원에 미치지도 못합니다. 문제는 빈곤한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. OECD 주요 국가의 노인 빈곤율을 살펴봤더니요. 대한민국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. 이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서 10명 중 4명이 빈곤한 노인의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만 진정한 인구 위기 극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. 이 10월 2일 노인의 날 뉴스 7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